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 짜잔! 넨드로이드 알폰스 엘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드워드 엘리 그랬는데 오늘은 그 동생입니다. 역시나 인생 작품이죠. 예,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동생입니다. 근데 옵션이 굉장히 좀 다양한가 봅니다. 표정도 표정이고 고양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옷을 떼어내는 기믹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3월에 오래간만에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이 5,364엔. 네, 세금은 별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용물은 어떨지. 일단 매뉴얼 언제나 나오고요. 짜잔! 덩치가 많이 크네?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편손이네요. 그리고 표정이 두 가지 더 들어가 있는데, 표정이 한쪽은 당황한 표정인 것 같고, 한쪽은 새침? 새침보다는 약간 발그레한 것 같은 표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은 좀 정상적인 얼굴이고, 고양이가 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요건 좀 기대된다, 고양이는. 그죠? 뒤쪽에 베이스 붙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더 다른 게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다 꺼내봤는데 고양이 두 마리, 다른 표정 두 개, 그리고 편손. 편손도 실제로 이제 연금술을 쓸 때처럼 이렇게 손뼉을 부딪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요거는 그냥 포즈용? 예, 격투 포즈용? 그리고 베이스. 베이스가 유난히 큽니다. 기존의 넨드로이드 사이즈가 베이스 사이즈가 한 30%는 더 큰 것 같은데요. 구속 자세히 본 다음에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표정들은 겁나 귀엽네. 왼쪽은 조금 당황했을 때라거나 난감할 때 이럴 때 나오는 표정이었고, 이쪽은 좀 부끄럽거나 이럴 때 주로 나오는 표정이었죠. 거의 똑같은데 눈 주변의 효과로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투구 뒤쪽에 있는 저 깃털 파츠는 이렇게 교체 방식입니다. 손 자체는 완전히 편손은 아니고 엄지손가락은 접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역시나 이렇게 뒤쪽 파츠를 빼서, 생각보다 잘 안 빠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뺀 다음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입니다. 줄무늬 굉장히 늘어져 있는 것 같은, 얼굴이 찐빵인데 둘 다? 아무튼 굉장히 늘어져 있는 느낌과 다소 식빵. 오 뭐야, 아래쪽 재현되어 있네. 오 귀엽다. 또 다리가 다리가 재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오. 그리고 알폰스 엘릭 본체입니다. 색깔 자체는 메탈릭으로 해서 굉장히 잘 재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덕분에 베이스 없이도 잘 서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에드워드를 베이스 위에 올렸는데도 알폰스가 훨씬 큽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제 꼬마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구요. 기본적으로 투구 재현이 은근 잘 되어 있어요. 뒤통수도 그렇고 아래쪽에 이렇게 좀 겹겹이 쌓여있는 느낌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 뒤에 이 털 부분은 볼관절이어서 이렇게 회전하거나 가동하거나 다양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눈동자 가동이 가능한데 이건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투구 위쪽을 이렇게 빼면 안쪽에 눈동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게 이 미간 있죠. 이 미간이 여기가 원래 뜨면 안 돼요, 이 사이가.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편이어서 꽉 눌러줘야 눌러줘도 뜨네. 꽉 눌러도 뜹니다. 요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몸통 갑주 디테일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고요. 그리고 옆구리 자세히 보면 이렇게 또 디테일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크 어깨 쪽에 어깨에 스파이크, 가죽끈 같은 디테일도 잘 해줬고, 어깨 바깥쪽으로 특유의 무늬 들어가 있고, 안쪽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재현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팔뚝 자체의 이런 곡선,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보면서 눈이 많이 좀 들어오던 부분인데 잘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넨드로이드에서. 그리고 이 스커트는 따로 가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좀 딱딱한 재질입니다. 살짝 연질. 그리고
다리 쪽 디테일 자체는 그냥 뭐 여기 파우치 들어가 있고 왼쪽 다리는 없고 그리고 스파이크들 다 재현되어 있고요. 뭐 그럭저럭 우리가 알고 있는 알폰스의 갑옷이 뭐 잘 재현됐어요. 그리고 알폰스 랜드로이드는 가동이 다 가능합니다. 목 회전 잘해주고요. 들고 숙이고도 다 하고요. 스파이크도 별도 가동이 되고 어깨 자체도 앞뒤 가동 그리고 볼 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죠. 팔도 옆으로 쭉 들어줄 수 있고 팔꿈치도 굽혀집니다. 거기다 허리 회전도 있어요. 해서 다양하게 액션 취할 수 있겠고 다리 고관절 부분이 움직입니다. 볼 관절로 좀 앞으로 들거나 이제 바깥쪽으로 꺾어주기도 하고요. 안쪽으로도 크게 꺾고요. 무릎도 가동을 하는데 무릎은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단일 관절이고 90도 조금 못 미치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도 약간씩이지만 이렇게 좀 가동을 하는 형태에 뻗거나 굽히는 것도 돼요. 그리고 이건 저만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뒤쪽 갑주가 너무 잘 빠집니다. 이게 파츠 교환할 때 하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너무 잘 빠져요. 분명 이렇게 잘 끼면? 이게 맞는 건데 툭 치면 빠져요. 좀 거슬리네요. 그럼 포즈를 좀 취해볼까요? 격투 포즈부터 취해봅시다. 바로 이 포즈가 알폰스가 격투할 때 싸울 때 자주 취하던 포즈 중 하나죠. 이런 포즈는 꽤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아쉬운 거라면은 자, 이렇게 현손으로 다 바꿔도 아무리 이제 안쪽으로 꺾어줘도 손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나름 손바닥을 바닥에 대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좌절 포즈지 이거는 연성도 아닌데 이거. 그래도 이게 나름 가동 안 나는 게 뭐 나쁘진 않네요. 여러 가지 포즈를 또 취할 수 있으니까요. 아 역시 형제는 같이 있어야 제맛이죠. 야 근데 알폰스밖에 안 보이지 왜 덩치가 커서 그런가. 야 에드워드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확 들지 갑자기 왜. 그럼 머리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예 머리를 빼고 아 머리 빼면 드러나는 거 있다. 요거 에드워드가 이 알폰스를 이 갑옷에 정착시키기 위한 연성진이었죠. 요것도 놓치지 않고 일단 제대로 해줬네요. 머리 바꿀 때는 안쪽에 있는 요거 벗기고 얘까지 벗겨야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손톱 받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잘 빠지죠. 바꾸고 싶은 머리에서 조인트를 빼고 이 털 부분을 교체. 아 이건 좀 귀엽다. 많이 귀엽다. 에드워드의 허세에 당황하는 알폰스 같은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심한데 이 바깥쪽 갑주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찍혔어요. 아 이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이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이동한 툭 하니까 찍혔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몸통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깨 장갑을 좀 든 다음에 몸통 앞쪽을 이렇게 열어주면 짠! 이 많은 캐릭터가 안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양이들까지 안쪽에 넣고 다리에 걸쳐주고 귀여운 표정까지 딱 지어주는 걸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에드워드랑 같이 세워놨을 때 또 시너지가 있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런 그냥 단독 포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룡이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뽀뽀씨.